캄보디아에서 촬영한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번에는 연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조명을 설치해 찍었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외신 등을 참고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출처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조명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를 인용했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실내에 빛이 들어오는 환경이라 카메라에 달린 조명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외신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한 것도 문제냐며 참고한 사이트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리스트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자신을 사진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의 소셜미디어 글이었습니다. 외신 출처는 없었습니다. 출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장 의원은 외신 기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명을 사용했냐 아니냐 이거 이제 이 분석 기사까지 이제 딱 명확하게는 없어서 아직은 뭐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조명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